1950년 11월 4일 뉴욕 디스패치가 한국 전쟁에 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유엔군은 새로운 중공군의 공격에 맞설 전선을 다시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남한군 육군 대변인은 중공군이 전쟁에 참여한 숫자는 무려 6개 사단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대한민국 한반도 북서쪽에서 유엔군과 전투를 벌이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 해병대는 아직도 동부 해안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중공군의 진격 방향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떠한 전투가 벌어지는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만주와 접한 국경지대에는 30만 명에 달하는 중공군이 배치되어 있다는 소식이 들리며 중공군의 확실한 신분이 밝혀지지 않아서 유엔군의 상황은 어느 정도 정상화됐다고 보긴 하지만 언제 어디서 무슨 전투가 벌어질지 기대하기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미 제1기갑사단이 갇혀있던 올무에서 벗어났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데 만주와 북한이 접경하는 경계지역에 약 100만 명의 중공군 군대가 배치되어 있다고 전하면서 이들이 과연 군인인지 아니면 민간인들인지 도저히 분간할 수 없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군인과 전쟁을 하는지 민간인과 전쟁을 하는지 헷갈리게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정보 당국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요한 서부 전선에서는 맥아더 장군이 전 군대를 후퇴시키는 작전이 시작되어서 거의 끝났다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운산 지역에서 제1기갑사단이 중공군에 의해서 잡혀있다가 겨우 벗어나서 철수하는 국면에 처해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동부 해안 지역에서는 제7해병연대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소식인데 동부 지역에 두 개의 발전소가 있는데 그것을 확보해야 전략적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계획하에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여의치 못하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서부 지역에서는 유엔군이 철수를 하고 이제 신경은 동부 지역 전선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국면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1950년 11월 4일 뉴욕 디스패치가 한국 전쟁에 관해서 보도한 기사입니다.